먼저 김윤수 대표께서 그동안 주목하신 종목 중에 한 종목 골라서 리뷰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 이번 주 성과가 좋으네요. 코오롱 플라스틱인데요. 지금 앞으로도 코오롱 플라스틱은 해야 될 일이 좀 많을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 차량 경량화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은 부품과 소재로 쓰이는 게 이제 알루미늄, 그리고 네. 또 고기능성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은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흐름들과 앞으로의 시세의 흐름들은 계속 또 실적과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많이 올랐긴 하지만은 적어도 한 11,000원대 중반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계속 관심은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릴 종목은 LS인데요. 지주사입니다. 특히 전선 사업, 일렉트릭 사업, 그리고 또 엠트론이라고 하는 트랙터 관련된 사업까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친환경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하죠. 그런 것처럼 LS그룹의 또 한 번 실적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전력선 해저 케이블 관련된 쪽이 매출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계전기 고전압기 이런 쪽에서 한 18%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변화 쪽, 특히 미국의 인프라 투자까지도 같이 이어졌을 때 수혜를 보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현대 일렉트릭도 강하죠. 이런 변화 같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6,000억대로 한 7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올해 선행 PR은 한 8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실적과 함께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좀 주가는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레벨업 시도가 가능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 8만 원대 정도까지 좀 높이 잡았고요. 손절가는 6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태훈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첨보입니다. 7월 제 소개를 드리고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어쨌든 그 7월달 상승 이후에 계속 좀 길었던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모멘텀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다시 봐야 될 시기가 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아시다시피 장 초반에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대규모 수주 소식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는데, 전방업체들이 어떤 2차전지 생산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너무나 당연히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었던 증설 효과라든지 생산 확대 이런 소식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 때문에 에코프로뱀뿐만 아니라 첨보도 현재 종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앞으로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또 추가 상승이 개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첨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일단 홀딩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주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전기차 그리고 수소가 계속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코오롱도 그렇고요, 효성 그룹도 그렇고 지금 수소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효성 관련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효성 화학도 오늘 강세를 보였었고 효성 TS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효성 첨단 소재도 현재 상승으로 그 또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가 어제 65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수소 협의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현대차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수소 비전 2040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수소차를 5만 대 이상 생산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8년도에는 어쨌든 모든 상용차 라인에 수소차를 출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이 모멘텀을 현대차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 수소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프라가 더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수소 생산이라든지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고롱 그리고 효성 그룹주로 또 모멘텀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탄소 섬유를 국내 유일하게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탄소 섬유는 수소 생태계 상당히 좀 기본적인 어떤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연료 전지차 그 압력 용괴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수소 이송을 위한 튜브 트레일러, 그리고 충전소 중과압 압력 용기, 그러니까 압축 용기로도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와 같은 수소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좀 중요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 모멘텀, 수소의 어떤 테마가 계속 형성, 동시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뭐 효성 첨단소재도 뭐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효성 첨단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어제 이렇게 전고점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으로 한번 추정 매수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격은 목표가는 80만 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6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효성 첨단 소재까지 좀 전략 들어봤습니다.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